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새롭게 진행을 맡은 김혜선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제가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더위를 날려줄 상큼하고 시원한 투자 노하우 많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초보 투자자인 저와 함께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강의 코너죠. 도와줘요 9회 말 투어웹과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도와줘요 리치맵 도와줘요 리치맵 시간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까지 기대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도와줘요 리치맵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투자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가 손영복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오늘 저와 첫 시간입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첫 시간이라서 네.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의 위해서 잠시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요. 손영복 전문가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자세한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1회 1비, 부한의 동안은 투자는 그만. 국내 시장과 세계 경제 전망을 파악해 블루칩 매매 전략을 세운다. 손영복 전문가의 외국 투자가 정밀 분석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우리 손영복 전문가님의 프로필 잘 들어봤습니다. 외국 투자자의 정밀 분석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외국 투자가와 한국 국내 투자가들의 분석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전문가님? 사실은 분석한다는 걸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외국 투자가들은 전 세계 경제, 산업, 시장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대적인 비교 평가를 하는 게 우리 국내 투자가들 또는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분석하는 방법보다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 기관에서 계속 이런 분석 방법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네. 외국 투자가들이 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하고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또 왜 순매수 수준이 그 정도 되는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요. 왜 외국인들이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지 여러 산업적인 기업적인 분석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가 이 드라기 발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네. 이 사흘 연속 하락하는 등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이 먼저 시장에 대한 코멘트부터 부탁드립니다. 글쎄, 지난 2주 동안은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의 입에 네. 전 세계 투자가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열흘 전에 ECB 총재가 유로존을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겠다라는 네. 발언으로 전 세계 시장이 폭등을 했고요. 실망스럽게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또 ECB 총재가 어떤 시장에 반응은 못 냈습니다. 네. 그런데도 다행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또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바람에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2% 넘게 다우존스가 네. 폭등을 했고요. 네. 다우존스는 사실 11,000과 13,000 사이에 큰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가 13,000을 돌파하는 네. 그런 장을 연출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장 흐름도 그렇고요. 제가 시황을 전달하면서 기사를 보거나 또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너무 한 발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내용이 너무 늦은 감이 있잖아요. 네. 이 굉장히 후행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전 세계 스마트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우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 경제를 예측을 하고요. 네. 그 증권사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산업과 기업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아주 심한 얘기를 드리면요. 이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는 이제 영국의 굉장히 좋은 대학의 학장이 어느 해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34명에게 경제 성장률, 인플레, 이자율에 네. 대한 전망치를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5년치 숫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시장에서 일어난 거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뭐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하실 수 있는데 34명의 저명한 경제학자 중에 단 한 사람만 맞췄습니다. 한 사람만 실제로 근접을 했고요. 나머지 네. 33명은 그렇게 유명한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국의 경제 수치를 별로 예측을 못하는. 네. 그렇게 이제 펀더멘탈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이 펀더멘탈 분석에 강점을 둬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은 이제 저희가 일반 투자가로 봐서는 저희가 통제 불가능한 숫자들입니다. 네. 전 세계 리서치 센터에서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일례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예보다도 더 다른 예를 드리면 네. 그 지난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을 했던 그린스펜이 2000년에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1%로 낮춥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그때 2000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 금융 위기는 그린스펜이 미국 금리를 너무 낮췄기 때문에 네. 금리를 1%로 낮추니까 모든 투자가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버블을 만든 건데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잘 예측을 못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펀더멘탈은 결국은 모든 상황을 반영하는 게 펀더멘탈이고요.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로 돌아갑니다.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실질적으로 다 컨트롤 잘 할 수 없으니까 네. 이 투자 심리 쪽은 약간 컨트롤이 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들이.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오늘은 펀더멘탈과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더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전문가님이요. 이 투자 심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뭔가 어떤 패턴 같은 게 있는 건가요? 투자 심리에 대해서? 예, 투자 심리도 이제 패턴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 심리가 좋은 거는 계속 좋게 생각을 하고요. 나쁜 거는 또 계속 나쁘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심리도 하나의 사이클처럼 막 움직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 1995년에 저희 코스피가 1000을 이제 찍고 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15만 원 정도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약 30만 원 정도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상당수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삼성전자 주가를 주식을 샀었습니다. 네. 내부자조차 사실은 펀더멘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좋다고 이제 삼성전자가 그때 수익을 마구 내고 굉장히 많이 내기 시작한 때가 이제 94, 95년입니다. 네. 그런데 내부자들도 순이익이 삼성전자 순이익이 계속 증가할 거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주가 전망을 그렇게 좋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국내 투자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시장에 관여하는 투자가들, 심지어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이 과잉 반응하는 게 사람의 심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잉 반응을 그럼 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알 수 있고 그 상태에 따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지표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지금 이 띄워놓은 자료로는 우선 제일 쉬운 지표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다.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뜻이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공매도를 많이 합니다. 네. 지금 한국 대표 주식들에 대한 공매도 수준이 약 한 3.5조 정도 잔고가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안 좋게 보는 투자가들도 꽤 있다는 얘기죠. 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신용을 걸어서 주식을 더 사게 되죠. 또 신용 잔고 동향이라든지. 네. 또 현물시장은 지금 알 수 있겠지만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주가의 변동성과 이 방향성. 그게 요즘처럼 뭐 1800이 저희 코스피 지수가 1800이 무너졌다가 다시 어느 날 와서는 오늘처럼 1880을 찍고 이렇게 네. 주가의 변동성이 많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지표들이 있을까요? 이제 다른 지표들은 이 매스미디어에서 발표하는 수준을 보면 굉장히 이제 이 저희 피부에 많이 와닿습니다. 네. 이 국내 일간지나 세계적인 일간지에 주식시장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시장은 상당히 폭등을 하는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는 큰 반등을 하는 그런 시장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이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이때까지 뉴욕타임즈 몇십 년 역사상 주식시장이 붕괴한다라고 몇 번 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다음 주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최근에 비근한 예로는 2001년에 9.11 사태가 터집니다. 네. 9.11 사태가 터질 때 이 미국 증시가 자, 이틀 동안에 15% 하락을 합니다. 네. 폭락을 하죠. 그 15% 폭락을 한 이후에 다시 다우존스가 현재까지 13,000까지 이르는 사실 큰 랠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얘기입니다. 시장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건을 딛고 주식시장은 또 일어납니다. 이 비근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까요?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현대중공업 주식을 좀 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이 이제 빠졌고 흔히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과매도 상태라고 네. 좀 생각이 듭니다. 한발매수 심리. 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도 현대중공업이 이제 깨졌다가 오늘도 좀 반등을 해서 24, 5만 원대 네. 지수를 유지를 하는데요. 그 저희 지수가 한 2100, 2200일 때 현대중공업 주가가 약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일간지에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현대중공업 직원들 얘기죠.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들 직원들 이 자사주 지분으로 억대 부자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이 투자가들이 얼만큼 좋게 보느냐라는 심리 상태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미 반영이 돼서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45만 원, 50만 원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보도 이후에 그 현대중공업 주가는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 보고서를 내는데 예를 들어 1997년 IMF 때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120만 원대죠. 그 3만 원에서 3만 원 갔을 때는 또 이 애널리스트들은 더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최근은 어떻습니까? 지금 120만 원, 130만 원대인데 지금 리서치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면 막 170만 원, 180만 원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평가되고 있는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자꾸 이제 자기 이 목표가를 변경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주식의 바닥권에 있을 때나 천정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제 한 가지 더를 보여드리면 이 제가 이 표시에 이 1995년 주식 시장이 천을 찍을 때 이제 모 증권사 이 리서치 팀에서는 한국 증시 2천 내지 3천이 되는 네. 한 단계 또 다른 추가 상승을 한다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요. 네. 상당히 엄청난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를 할 시절입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펀드 매입을 많이 하는, 펀드 투자를 많이 하는 간접적으로 많이 이제 돌아섰는데요. 그때만 해도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투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본업을 등한시할 정도로 주식시장 장세를 보고 주식시장 객장에 옵니다. 네. 객장에 가면 매매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호황이 되고 주식 증권에선 수익성이 좋아져서 더 지점을 더 늘립니다. 네. 최근에는 어떠냐?
증권사 수익이 좀 안 좋아져서 이 증권사들이 상당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바닥권이냐, 이 천정이냐라는 네.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좀 이 우리 흔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 주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펀더멘털이 좋은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나빠지거나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또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급격하게 나빠지는 걸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저 여기 이 차트를 하나 이 약간의 그래프를 좀 띄워놨는데요. 네. 이 주식 투자 심리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투자가 expectation이 어떤 경기 사이클처럼 하나의 큰 사이클을 이룹니다. 네. 그래서 이 중립 이 이제 애널리스트 의견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때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정쩡한 상태, 네. 중립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의견들이 한쪽으로 다 통일될 때 만약 증시가 대세 상승이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증시 예를 들어 2,500, 3,000 간다. 그래서 모든 블루칩을 바잉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 일치될 때 네. 그런 정도가 되면 좀 이제 이 꼭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불리시한 아주 네. 이 극도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여정으로 들어서는 거고요. 네. 한국 증시 바닥이 안 보인다. 한국 뭐 최근 한 1, 2주에 저희 나라 보도된 내용 보면 대부분 나쁜 뉴스들입니다. 네. 깡통상가라든지 부동산 거래 6년 만에 최저라든지 네. 그다음에 수출 감소,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상장사들 수익성 감소 네. 뭐 이런 별로 안 좋은 뉴스들만 쭉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나쁜 의견으로 일치가 되면 이제 그게 패닉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네. 이 투자가 익스펙테이션은 마치 우리가 혁명 일어날 때 심리 상태가 상당히 수많은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중립에 있다가 점점 나빠지면 계속 나빠지는 걸로 가서 이제 패닉 상태로 가고요. 네. 좋아지면 점점 좋아져서 아주 저 영어로는 유포리아라고 그러는데 주식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거꾸로 이제 패닉일 때는 주식이 고통이죠. 네. 그런 상태로 가서 이제 그게 뭐 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국면이 하나 해소되는 네. 그런 이제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시장은 이 그래프상으로는 어느 시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은 제가 봐서는 이 낙관론과 비관론이 아주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네.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중에는 이번 조정이 끝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조정이 끝나서 중국이 다시 성장을 하고 EU 쪽도 성장에 가세할 수 있고 네. 미국도 만만하지만 회복하기 때문에 다시 지수가 2,100, 2,200 간다라고 이제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에는 이제 전 세계 경기가 녹록지 않다. 이미 지금 저희 나라 수출 지표가 보여주고 경기 선행 지수가 보여주듯이 한국 경기 사이클도 좀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수출도 줄어들고 상장 기업의 수익성,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주나 자동차주를 제외하면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좀 비관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낙관론, 비관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율일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상당히 섞여 있는, 그러니까 혼조 상태에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이 주식이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좀 어정쩡한 그런 좀 어떤 기다림을 바라고 있을 정도의 네. 그런 좀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가장 예민한 시기네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그 투자가들의 의견이나 시장의 그 내용들을 다 집중해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전략을 세워야 하고 그러면 투자 심리를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이 심리를 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면 사실은 이제 펀더멘털하고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펀더멘털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털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면 꼭 투자 심리를 안볼 수도 있겠지만 펀더멘털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같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인간의 감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잉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머리는 쉽게 뜨거워집니다. 대신 돈의 논리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 이제 투자 결정을 할 때도 그런데요. 1조 달러를 넘게 운용하는 피델리티 인베스먼트, 미국의 피델리티가 투자 결정을 합니다. 펀드매니저끼리 모여서. 만약 1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99명이 주시장이 상승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 99명을 제외한 한 명이 그렇지 않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한 명의 의견이 정확해서 그한 사람의 방향으로 주식시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좋게 보는 이 우리 오버리액션, 과잉 반응하는 습관 때문에, 습성 때문에 저희가 투자 결정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용해야 그러한 이제 우리 뭐 본인을 포함한 여러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 이 행태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뭐 경험을 해보시면 다 아실 텐데요. 상한가 치는 종목을 따라가서 매수해서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주식은 이미 좋은 뉴스를 다 반영했다고 보거든요. 네. 오늘의 주가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돌아올 수 있는 좋은 뉴스도 다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한가를 쳤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어서 그거의 결과가 상한가일 수 있습니다. 과잉 반응을 과잉 했다는 반응을 거죠. 이미 과잉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 상한가를 따라가서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분명해 보이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거래량이 안 따라오고 막 패닉일 때 네. 그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정말 뜨겁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막 들어올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패닉 때 매수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텀 피싱, 아래에서 거둬라 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요. 전망들이 전부 다 낙관적일 때부터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 외에도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심리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모든 투자가들의 고민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주식시장에는 주가뿐만 아니라 거래량이라는 주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네, 거래량. 거래량이요. 네. 제가 삼성전자를 좋아하면 계속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다 반영됐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매도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리서치 페이퍼들이 나오긴 하지만 투자가들은 다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왜 많이 일어나겠어요? 심리가 상당히 다르면 거래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샀는데 남은 팔았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제가 샀을 때 다른 투자가들도 같이 사는데 동참했다 그러면 거래량이 얼마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바로 투자 심리를 반영한 제가 봐서는 주가보다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저희 나라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어서 좀 그런데요. 이게 투자가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더 자극합니다. 상한가 쳐서 매수 주문을 넣어도 못 사게 되면 내일도 사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투자가들의 어떤 구매 욕구를 더 자극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주기로 말씀드린 막 주식을 사야 된다는 행복 쪽으로 더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한가는 반대 입장이죠. 하한가를 쳐서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됩니다. 그 다음날 또 다시 하한가를 내서 팔아야죠. 그래서 패닉으로 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터질 때가 바로 거래량 상투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가 주식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거래량 상투가 나오고 바닥일 때는 아무리 팔자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량 최저 수준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거래량을 이제 주가보다 저는 이제 주가보다 거래량을 중시하시는 게 거래량을 더 자주 분석 대상으로 하시는 게 주식 투자 성공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하나 예를 뭐 최근 예인데요. 이 지금 코스닥의 대장주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한 4조가 좀 넘는데요. 이 우리가 아는 바이오 시밀러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 한 2주 전인가요? 한 3주, 2, 3주 전쯤에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신제품을 승인을 받습니다. 네, 승인을 받았죠. 예. 그 이제 여론 뉴스에 났죠. 근데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되냐?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네. 왜 떨어지냐? 그런 걸 이 우리가 어나운스먼트 효과라고 그러죠.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올 때를 네. 대비해서 이미 투자가들은 삽니다. 올라가기 전에. 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건이 발표가 되면 이미 산 투자가들은 그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인포메이션이 부족한 이제 다른 기타 개인 투자가들은 그 어떤 이벤트, 그 어떤 어나운스먼트를 아주 좋게 해석을 해서 매수 쪽에 가담하게 되죠.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셀트리온이 그 바이오 시밀러 제품 허가가 난 이후에 네. 주가는 떨어지고 네. 거래량은 늘어납니다. 네. 그때까지 많은 투자가들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존 투자가들은 다 내놓는 거죠. 예, 이거 매도할 수 있는 기회다. 네. 그만큼 하여튼 주식시장은 이미 선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거래량이 막 늘면서 주가가 빠진다. 그럼 팔으라는 얘기죠. 네. 그럼 주가 외에 이 현재 일일 거래량에서 그 주식 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현재 한국 시장의 증권 거래량은 어떤 수준에 있나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첫 질문은 이제 개별 종목들이 거래량이 하루에 전체 주식의 한 20, 30%가 거래된다. 네. 저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래량입니다. 그럼 대주주 지분을 대주 지분을 제외한 지분의 상당수가 하루에 거래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 팔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래량이 일어나는 주식들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게 좀 현명하실 수 있고요. 네. 현재 지수는 저희가 이제 한 2200까지 갔다 지금 1800을 와서 1800을 상당히 강한 지지선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으로 보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네. 거래 대금도 약 한 3조, 4조 대로 일일 거래 대금이요. 네.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안 좋다고 지금 증권사들 사실은 상당히 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국 지수 거래량으로 보면 네. 지수는 상당히 이 침체되어 있는 네. 그건 패닉 근처에 가 있는 지수 수준, 거래량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 매수 시기가 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씀인가요? 패닉 상태로 계속 가니까 이제 주식을 사야 하는 시기가 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 한 열흘 정도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관적인 전망도 상당히 많은데 외국 투자가는 왜 매수할까요? 한 1800대, 지수 1800대 주가는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많이 빠진 주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읽고 저희 개인 투자가들은 어떤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디에 지금 처해 있는지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월 1일 날 일간지에 크게들 보도가 됐는데요. 전 세계 채권을 가장 잘하는 기관 중에 한 기관이 핌코라는 네. 회사입니다. 미국의 핀코라는 이제 투신사인데 거기에 이제 창업자면서 최고 운영력인 빌 그로스 씨가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채권 투자로. 네. 근데 이제 빌 그로스가 8월 달 자기네들 이제 전망을 하는 그 월간지 자기 이제 투자 전략에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초과 수익률을 내는 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네. 뭐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주식으로 인플레 같은 거를 이겨낼 수 있는 초과 수익률을 내던 시대는 끝이 나지 않았나 라는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학 책에서 보거나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서 나온 수익률이 전 세계 어느 시장에서나 좀 이 인플레를 감안한 예금 수익률보다 상당히 초과 수익률이 난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배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최근까지 이제 그렇다는 이제 이 데이터 보고서는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서부터 지금까지 좀 전 세계 시장이 요동을 쳤고요. 그 요동 치는 그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것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제가 봐서는 좀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장이 좀 활발하고 고성장일 때 사람 행태도 다이내믹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매수 매도도 활발하게 하게 되고 네. 산업들도 큰 이제 수익성을 낼 수도 있고 변화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적자 냈던 산업들이 흑자로도 돌아설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성장을 냈던 국가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럴 때 이제 피델리티 같은 회사는 거기에 아주 많은 이 비중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는 좀 그런 성장 모멘텀을 서서히 잃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축돼 있는. 위축돼 있죠. 네. 일례로 가장 이제 비근한 예가 최근 이제 한 작년까지 중국 시장은 9% 10% 고속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분기, 2분기에 약 한 7.6% 경제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증권 시장의 애널리스트들 분석이 분분합니다. 중국이 과연 이제 8% 이하의 중성장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이건 잠시적인 현상이고 다시 3, 4분기 내년부터 9%대 또 고속 성장으로 갈 수 있느냐 라고 이제 그런 데 대한 논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한국 증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조금 성장세가 주춤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 어떠냐? 네. 수출이 상당히 감소를 네.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도 IT나 자동차 쪽을 조금 제외하면 상당히 좀 감소하는 그런 그렇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도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제조업 생산 지수도 6월 달 약간 감소를 했고요. 네. 지금 제가 이게 자료로 만드는 이제 이 외국 증권사들의 한국 올해 성장률에 대한 예측입니다. 네. 제일 안 좋은 증권사는 메릴린치고요. 네. 1.8%. 노무라 증권은 2.7%에서 2.5%로 좀 낮춰서 상당히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나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좋게 봤던 회사는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도 3.5에서 3%로 성장률을 한국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진짜 저희 나라 경제도 이렇게 3%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는 건지 이 또한 지금 애널리스트들 간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네. 제가 봐서는 이번 EU 이제 유럽존의 위기
그다음 미국의 아주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회복이 느린 이런 국면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이제 저성장률로 가지 않나라는 네.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97년 IMF 전까지의 8%대 고성장. 네. 그의 IMF와 이번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 때까지의 4 내지 5%의 경제성장. 지금부터는 약 3%대. 그보다 좀 밑돌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을 이제 좋게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음 차기 지도부는 성장과 분배를 균형 있게 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 그러면 8%대 네. 아니면 7%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좀 이제 저희 경제를 좀 짓누르고 있는 건 저는 이제 개인 쪽에 있다고 봅니다. 네. 상장사의 수익성보다는 네. 개인들 지금 날마다 요새 개인 부채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이제 사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요. 저희 나라 지금 이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수준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비율이 약 한 147%. 그러니까 소득보다 부채가 47% 더 많습니다. 네. 이건 저 다른 나라 수치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숫자고요. 이 숫자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상당히 나쁘게 만듭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뉴스를 접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갑을 좀 닫아버릴 수 있죠. 네.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목에 잠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이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갈지. 네. 아니면 정말 저성장으로 가고 우리나라 상장사 수익이 나빠질지 많은 투자가들이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8년, 9년하고 지금하고를 이제 저희 나라 경제랑 상장사들을 좀 분석해 보면요.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LG라는 글로벌 브랜드가 태어납니다. 2008년, 9년보다는 지금은 이 네 개 회사는 세계적인 브랜드네임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파워라는 게 지금 그 네 개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없었다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 있고요.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기업 수익성 상당히 양호합니다. 물론 나빠질 수도 있는 지금 국면이 있어서 좀 주시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국가적으로 보면 저희 나라 외환 보유고라든지 우리 국가 채무 해외 채권을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 채권국입니다. 그래서 2008, 9년에 금융위기 있다나 IMF 때에 비교하면 국가적인 건전성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 경쟁력, 기업의 국가 경쟁력도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전 같은 그런 패닉 상태로 가는 위기는 안 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핌코의 빌 그로스가 얘기했듯이 주식시장이 그렇게 또 화려한 초과 수익률을 내던 시대도 아닐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대목에서는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더 신중하게 짜는 그런 아마 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처하는데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이 한국 이제 1800 지수 이제 지수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 1800을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논리는 지금 이제 이 주가 지수하고 이 장부가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PBR이라는 지표죠. PBR이라는 지표가 약 1 정도 됩니다.
이 지수 1800일 때. 그래서 저희 나라 시장을 쭉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이 PBR이 약 한 1 정도 때가 바닥권이었습니다.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무너져서 PBR이 한 0.9 정도일 때까지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PBR 1을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고요. 그 이상의 주가 지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익성도 굉장히 좋지만 PBR로 보면 지금 한국 증시는 침체 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가로 봐서는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수익성이 조금 이제 애매합니다. 여기 이제 저희 전 세계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네. 한국이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수출 의존도인 우리 상장사들의 수익성이 좀 나빠질 수 있어서 거기에 좀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외국 투자가들은 나빠지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지금 투자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다른 거를 더 이 준비해 본 것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해주시죠. 저희 시청자분들께 더 많은 내용.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은 제가 오늘 첫 방송이니까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보는 입장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이 성장이 좀 둔화되는 글로벌리 저성장 시대로 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저성장 시대에 주식 말고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다른 대안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EU에 있는 국가들 말고는 네. 다른 OECD에 있는 선진국들의 채권 수익률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해도 수익률이 얼마 안 나와요. 2-3% 나오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시장이어서 그렇다고 또 이제 그러면 대체 수단인 부동산에 투자하면 좋으냐. 부동산 재미있는 게 부동산이 한번 피크를 치고 조정받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도 좀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전 세계적인 이제 자산 운용사들의 고민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이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예금보다 좀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느냐. 그래서 어떤 투자가들은 부동산이나 채권이 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시장이 제일 매력적이다. 거기에 저희가 말하는 전에는 브릭스라고 얘기했죠. 브라질이나 네. 러시아나 차이나나 인도. 근데 요즘은 이제 거기서부터 그 브릭스 말고 좀 더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옮겨갑니다. 네. 콜롬비아, 베트남, 터키 이런 쪽의 나라들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성장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전 세계적인 이런 분위기에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좋을지 그런 산업 쪽에 주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라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가 손영복님께서 네. 이 외국 투자자의 투자 전략 그리고 우리 투자 심리에 관한 중요성과 또 거래량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강의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유익하셨나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도와줘 유리치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